저는 의료업계 종사자가 아닙니다. 정보적 가치가 없는 내용이니 단순히 ASMR로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I'm not a medical worker. There is no information, so just enjoy it only for ASMR. Thank you.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로나 방패 설치하러 오신 거죠?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시기 전에 간단한 문진하고 오셨지만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설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혹시 한달 정도 사이에 코피를 좀 많이 흘렸다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많은 양을 흘리진 않았어도 좀 자주 흘리시는 편이라든지. 그렇진 않으시고. 조금 콧물에 묻어나오는 정도. 건조해서. 네. 그러면은 비슷한 한달 정도의 기간 사이에 이명이 좀 한참 들린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조금 이명 들리는 게 있으시다든지, 그런 것도 없으세요? 네. 그러면 뭐 평소랑 다르게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뭐막 아프거나 한건 아니지만, 약간 피로감이 계속 느껴진다든지, 그런 것도 없으셨고, 평소랑 비슷하세요? 그러면은 사전 문진에서 비염이 좀 있으시다고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비염의 강도 좀 심한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심하진 아, 그 봄철에 좀 꽃가루 많을 때나 아니면 먼지 많은 데 가거나 그러면 좀 심한 정도. 알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 거는 그런 오늘 받으실 시술에 대한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주의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들이에요. 오늘 받으실 코로나 방패 시술은요, 목구멍에다가 우리 기도에, 기도 끝머리쯤에 설치를 하는 건데요. 우리 목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얼기설기 거미줄처럼 방패막이 한겹 생기는 거라고 이미지를 상상해 주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목구멍에 본격적으로 설치를 하는 이름이 좀 설치라고 해서 좀 낯설겠지만, 네. 목구멍에 본격적으로 설치를 하는 시술이지만, 얼굴에 있는 모든 기관을 활용을 해야 해요. 좀더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같은 약물을 코에도 뿌려줄 거고요. 그리고 거미줄처럼 모양을 잡아서 설치를 한 후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좀 굳혀주는 과정은 눈을 통해서 또 빛을 쬐어가지고 해줄 거고요. 그리고 다 설치를 한 후에 귀에도 자그마한 스티커 같은 걸좀 붙여가지고, 네, 그게 좀 이제 귀랑 목이랑 연동이 되어서 더 강한 방패막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설치를 해드릴 거고요. 네, 오늘 뭐 컨디션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아마 특별한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시술 받으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목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볼게요. 해보시고, 멀리서 제가 혀끝 쪽을 이렇게 눌러 볼 거거든요. 조금 약간 헛구역질이 날랑말랑 하는 그런 느낌이 날수 있는데, 잠깐만 참아주세요. 네, 이렇게 눌러 볼게요. 잘하고 계세요. 네. 자, 입 다물었다가 다시 크게 해보시고. 네,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무리 없이 잘 들어갈 수 있겠네요. 좁지도 않고, 기도가 부어있지도 않고. 네. 간혹
컨디션 괜찮아요, 좋아요 라고 하시는데도 목이 좀 부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잘 이제 확인을 했고, 방금처럼 크게 아 하고 계속 계셔야 되거든요, 설치를 하는 내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마취 주사를 이렇게 턱 쪽에 좀 놔드릴 거예요. 네, 마취약 안에는 잘 이완되게 해주는 또 효과도 있어가지고 환자분이 꼭 힘주어서 입을 벌려야지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입도 잘 벌어지게 해주는 그런 약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사 양쪽에 한 대씩 맞으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부터 조금 맞아볼게요. 따끔합니다. 네, 반대쪽도. 이제 여기 귓볼이랑 여기 주사도 온 턱 쪽 제가 좀 눌러서 이완을 시켜드릴 거예요. 네, 자, 가만히 계셔보시고 긴장 풀고 가만히 계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마사지처럼 같이 살짝 눌러드릴게요, 귀.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막 신경 쓰지 않으셔도 턱이 잘 벌어져 있을 거니까 편안하게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약을 뿌려드릴 거예요. 잘 흔들어서. 이 약은 거미줄을 만들어주는 약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뿌리고 난 후에 살짝 고체화가 되면서 이제 목구멍의 자리를 잡을 건데 거미줄 같은 모양을 잡기 위해서 이걸 뿌린 다음에 제가 핀셋으로 직접 자리를 좀 잡아야 해요. 그래서 이거 먼저 뿌릴 건데 조금 더 원활하게 뿌려지게 하기 위해서 코에도 살짝 뿌려줄게요. 자, 뚜껑 열고 코 이대로 뿌릴 거예요. 코도 깊숙이 안에 뿌리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에만 살짝 뿌려주는 거라서 별로 안 아플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코에
뿌리고 저랑 심호흡 한 번만 같이 해볼게요. 자,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코로 하세요. 환자분은 네 좋아요. 끝까지 자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좋습니다. 지금 불편하신 거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목구멍에도 본격적으로 뿌려볼게요. 자, 너무 신경 쓰고 힘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잘 입이 벌어져 있거든요. 편안하게 계세요. 자, 뿌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핀셋으로 거미줄 이렇게 모양 잡아드릴 거예요. 약간 단맛이 느껴지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봅시다. 약간 다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좀 머릿속에서 뭔가 끈적끈적한 거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프거나 하진 않은데 소리가 약간 들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계세요.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계속 단맛이 조금 느껴지죠? 거의 다 됐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잘 들어갔습니다. 네, 아주 자리 잘 잡았고요. 이제 눈을 통해서 굳힐 거예요. 이거 불빛 바라보고 계시면 눈 통해서 불빛이 들어가서 목 쪽에 이게 잘 자리 잡고 굳을 거거든요. 잘 불빛 따라와 보세요. 자,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위아래로도. 네, 이렇게 동그라미. 반대로 동그라미. 자, 여기. 멀어집니다. 주의력 잃지 말고 가려져도 이 부근을 보고 계세요. 네. 자, 눈 안쪽으로 조금 불빛 쬐서 잘 굳혀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보시죠. 조금만 잡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살짝 여기 이제 또 눌러드리면 이제 마취 살살 풀릴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고. 조금 편안하죠? 자, 턱 이렇게 닫고 벌리고 있는 줄 잘 몰랐죠? 이제 잘 풀릴 거고 귀개로 귀 안쪽 좀 한번 보고 스티커 붙일 자리에 살짝 털만 깎아내고 그리고 스티커 붙여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네. 여기 귀지만 살짝 제거하고 가볍게만 해드릴 거예요.
살짝 털, 귀 안에 있는 털을 밀어드릴 거예요. 진동 소리가 좀 들릴 건데 아프거나 하시진 않을 거고요. 귀 안에 있는 털을 모조리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스티커를 부착하는 곳에만 살짝 밀 거예요. 그리고 스티커는 부착한 후에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녹아서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도. 자, 살짝 밀어볼게요. 조금 붙였다 뗐다 합니다. 귀에 한 번 더 사용해서 꼭꼭 눌러줄게요. 또 살짝 제가 귀 앞쪽 잡고 잘 들어갔고요. 네, 목에도 잘 설치가 됐고 귀에도 잘 부착이 되어서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어떤 변이를 일으키든 상관없이 절대 환자분 몸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고요. 네, 코로나에 절대 걸리지 않는 방패막을 얻으셨으니까 오늘 이후로 지금 바로 나가셔서부터 병원 밖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 전용 패스도 또 드릴 거예요. QR코드로. 네, 어디 가시든지 뭐 QR 언제 어디서 찍든지 아무 문제 없다. 코로나에 절대 걸리지 않는 방패 받았다라는 인증이 되어주는 QR도 받으실 거고요, 병원에서.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저 스티커가 2시간 정도 후에 전부 다 녹아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시간 동안은 귀를 건드리면 안 돼서 제가 이 솜을 살짝 귀 너무 깊숙하지 않은 곳에 꽂아드릴 거예요. 네, 먼저 꽂아볼게요. 스티커가 녹는 시간 2시간과 동일하게 목에도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데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눈을 통해서 잘 굳혀주긴 했지만 그래도 2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입도 좀 오래 벌리고 계셨고 해서 아마 목도 많이 마르실 거고 근데 2시간 정도는 조금 더 참아주시고 많이 건조하실 테니까 입술에 립밤, 보습이라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시간 동안은 귀 만지지 말고 목으로 뭔가 삼키거나 하지 말고 네, 사실 기도에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식도로 뭔가를 삼킨다고 해서 아주 큰 영향이 가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만약에 드시는 도중에 사레가 걸린다. 사레에 걸리면 그냥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2시간 후에는 사레를 걸리든 뭐 기침을 강하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그 2시간 동안은 기침을 하면 좀 취약해지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많이 마르셔서 급하게 드실 수도 있으니까 정말 2시간 꼭 지켜주세요. 네, 그럼 오늘 시술 다 끝났고 환자분 나가셔서 베니197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 이름이고요. 네, 197이라는 숫자는 저한테서 이 보호막을 받으신 197번째 환자분이시라는 뜻이거든요. 네, 아마 밖에 간호사 선생님도 이 번호를 알고 계실 거지만 환자분도 직접 확인을 해 주셔야 QR코드가 명확하게 환자분께 나오기 때문에 나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QR코드 받아가세요. 네, 마스크에서 해방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